살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기도 하죠. 지금부터 보여드릴 이 작품,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코너를 보고 싶다 1번, 보기 싫다 2번을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선택. 110명의 보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작품 밀정, 여러분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당신의 선택. 형님, 누가 밀정이야? 형님, 저희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형님, 저희 아니에요. 네가 밀정이야? 아닙니다. 아니, 네가 밀정이야? 어, 아닙니다 형님. 도대체 누가 밀정이야? 검정 와이셔츠가 밀정이다 1번, 하얀색 와이셔츠가 밀정이다 2번. 당신의 선택. 레이저씩 받아! 우와! 다 써, 꺼져! 둘 다 밀정이야, 꺼져! 난 분명히 흰 옷을 쌌는데 검정 옷이. 내 이 사격 솜씨가 문제야. 형님, 아, 형님 지금 밖에 일본 순사들도 없는데 이따 끝나고 따뜻한 돼지 국밥이랑 그런 호로로 따따가시죠. 넌 알고 있었지? 무슨 말씀이세요? 흰 옷이 밀정이란 거 알고 있었어 몰랐어? 아니 진짜 몰랐어요. 아, 네가 내 꽃 내리더냐? 예. 걔가 밀정이었어. 아 형님 장난치지 마세요. 걔가 밀정이었던 자식아! 너 밀정이야? 뭐라고요? 네가 밀정이냐고! 형님 진짜 서운합니다! 저 형님 밑에서 개처럼 일했습니다. 그러는 형님은! 형님은 밀정 아니란 증거 있어요! 이 자식이 뚫린 입이라고 말해. 너 뭐라 그랬어? 어디에 더 맞고 싶으면 어디 말해봐! 말해봐! 더 말해봐! 만든 걸 두려워하지 않고 더 말한다 1번, 말하지 않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와. 아, 뭐 솔직히 제가 말을 계속 솔직히 맨날 나 탈인한테 보내고. 잘 들어. 잘 들어. 우린 일본 순사한테 걸리면 안 돼, 알았어? 네? 우린 독립군이야. 빨리 숨자. 빨리 와! 독립군 어떻게 됐어?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시 똑바로 잘하라고 그랬지. 너도 뭐했어, 임마! 떨어질 빵을 주워 먹는다 1번, 그냥 버린다 2번. 당신의 선택. 이런 쥐새끼 같은, 이런 아주 풍리꾼들, 풍리꾼들. 이걸 내 잡히면 따귀를.
잘근잘근 씹어주겠어. 빨리 가자 뭐! 하이! 너 이 독립군 감히 일본 제국에 나를 열받게 만들어. 네놈을 꼭 내가 잡아서 죽이고 말 거야. 열받아 죽겠어. 죽겠지! 아직 화가 덜 풀려 옷을 하나 더 벗는다 1번, 벗지 않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열이 점점 더 받는구만. 열이 열이 저 이 열 열이 점점 더 받고 있어. 화가 덜 풀린 문세윤. 옷을 하나 더 벗는다 1번, 벗지 않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열이 받아 죽겠네. 더 이상 열이 받아 죽겠어. 이런 대일본 제국의 순사를. 아이고야, 아우, 아우씨, 열받게. 됐어 이제, 됐어. 화가 덜 풀린 문세윤. 옷을 하나 더 벗는다 1번, 안 벗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이리 와. 너 노란 거야? 이리 와. 그렇구나. 밀정을 심어놨는데 배신을 해? 이피. 어딨어 감히? 말해. 독립군들 어딨어? 난 절대 말 안 해. 절대 말 안 해. 말해. 독립군들 어딨어? 나는 이 덩어리 자식. 좋아. 말을 안 한다 이거지? 알았어. 그렇다면은 고문으로 네 입을 열어주겠어. 안 돼. 고문도 가져와.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쇠파이프로 고문을 한다 1번, 고무장갑으로 고문을 한다 2번. 당신의 선택. 투표 차이로. 말해. 말해. 아, 반대로. 반대로 원한다면 반대로 주지. 원한다면 반대로 줄 거야. 그만해. 미친놈들아. 그만해. 그냥 쇠파이프로 나 죽여. 그냥 죽여. 여기서 끝내줘. 그만해. 쇠파이프로 널 만져주지. 바이브가 좋아. 강력해 보이는구나. 잘 들어.
우린 널 잡아가지 않을 거야. 왜? 네가 독립본태 가면은 네가 밀정이라 의심받을 거 아니야. 안 돼. 이리 와. 너 풀어줄 거야. 제발. 가서 풀어주자고. 이리 와. 안 돼. 그만 안 돼. 이리 와. 안 돼. 아, 추워. 씨. 아, 추워. 다들 모였어? 예. 우리 중에 밀정 있는 것 같다. 누군진 몰라. 그래서 내가 시간과 장소를 다르게 말할 거야. 다르게 오는 사람이 걔들 밀정이.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들 터져! 예, 예. 도대체 누가 밀정이라는 거야? 형님, 7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6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6시 반 경성열차. 7시 반 경성열차. 정신 차려. 6시 반 약속이 있어. 엄마 생일 파티. 약속 취소시켜. 6시 반 경성열차. 넌 할 수 있어. 6시 반 경성열차. 터져. 도대체 누가 밀정이라는 거야? 6시 반 경성열차. 6시. 이놈이 밀정이었어. 아! 하지야. 하지야, 나 지렁대로 움직였어. 다들 진정해. 형, 저 밀정 아니에요, 형님. 정신 차려, 자식아. 너 밀정 확실하지? 형님, 저 밀정 아닙니다, 진짜로. 너 밀정이잖아. 아니에요, 형님. 너 자식 빨리 말해. 너 밀정. 독립군대로 잡았다. 예. 문세현의 공격을 황재성이 대신 맞아준다 1번, 양세찬이 맞는다 2번. 당신의 선택. 예, 독립군 양세찬. 예. 아이, 형님 괜찮아. 형님, 형님. 뭐 하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지금? 어? 야, 우리 강력 1팀이 검거유 2등에서 3등으로 밀려났어 이거. 어? 어떻게 된 거냐고 이거? 아이 이렇게 재밌게 웃으면서 일합시다. 웃으면서 재밌게 이렇게 일합시다. 뭐 이렇게 인사 좀. 장난했어 지금? 장난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표정 똑바로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장난치고 있어 이 자식이 지금. 자식아, 너 이러고 있어 왜? 왜? 표정 똑바로 안 해? 표정 똑바로 왜 장난치고 있어? 개그맨이야 뭐야? 왜 계속 이러고 있어? 빨리 그 막내 형수 어디 있어? 어, 데리고 오겠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 빨리. 빨리 데리고 와. 계속 이러고 있을래? 막내! 막내 오면 너 이거 알아서 해. 아, 막내 어디 간 거야? 바빠 죽겠는데. 막내야! 어? 막내야! 아, 여기 숨어 있었네. 아, 아, 야, 유닭 두 개 앉아 있어. 야, 빨리 와. 야, 너는 숨어 있어. 뭐야, 저 강선 아니야? 야, 동생을 데리고 왔어. 나 빨리 빨리 안 올래. 야, 어디 갔다 이제야 지금 누가 또 일로 일로 와서 여기서 지금 범주. 야, 이거 입어. 야, 바지를 영혼까지 치고 올렸네. 하자. 야. 와. 자, 어쨌든 우리 다 같이 모였으니까 우리 경찰차 사람 다녀볼까? 공개 수배!
자, 너희들 알겠지만은 이번에 그 범인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데 막내들 내가 오늘 그 노하우를 최대한 알려줄 테니까 오늘 보고 잘 배우도록 알겠지? 알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그 범인과 맞닥뜨렸을 때 말이야 이 치료하다가 갑자기 이놈이 갑자기 돌발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딱 잡아서 제압을 해버려야 되는 거야. 제압 체포하는 것까지? 제압. 규선이 너가 경찰이고 내가 범인이야. 한번 네가 한번 해봐. 잘 봐. 경찰께서 배웠지? 어? 이름? 양세형이요. 나이? 몰라 이 자식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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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아! 거기서! 야, 뭐 하는 거야, 일로 와. 엎드려. 엎드려, 자식아. 너 경찰업계에서 그렇게 배웠어? 엎드려. 진짜 빨랐어. 엎드려.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네보다 후배인 막내 내가 지난번에 그 실습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어? 야, 이번엔 네가 범인하고 막내, 네가 경찰하고. 아. 자, 실전같이 하는 거야. 이름? 오, 박규선이야. 몇 살이야? 스무 살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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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박규선. 그렇지, 이렇게 한 거지. 아주 그냥 봐봐, 야. 막내 형사도 이렇게 하는데 너 그거 못 잡아가지고 그거 그 절절매냐, 그거? 어? 저 울 때 나갈 뻔했어요. 일로 와, 야, 일로 와, 막내 실력 대단한데요? 야, 막내 제 에이스라고. 어? 막내가 반장님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야. 내가 그 경찰 학교에서 내가 어? 아, 반장님도 못 도망갈 것 같은데. 아. 이름? 몰라 이 돼지야. 말해! 몇 살이야? 뭐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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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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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렇게 안 그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좋았어. 어. 아주 잘해. 어, 그 사람이야, 과장님. 나 중간에 존댓말 썼었나? 살려주세요 한 것 같습니다. 아파요, 살려주세요. 아파요, 이랬어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오케이, 오케이. 센 쪽으로 지금 있어요. 여기, 여기, 여기. 그냥 재밌게 하려는 거야. 자식아. 자,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 범인과 이게 치료를 하다가 이 범인이 계속 거짓말을 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때는 우리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해서 그 범인을 잡는 거지. 거짓말 자, 탐지기. 이 거짓말 탐지기를 일단은 우리끼리 테스트해 보는 거야. 자, 손 올리고. 올리고. 어, 탐지기가 작아 보입니다. 질문하면 됩니다. 같이 온 사람 여자친구야? 아닙니다. 야. 야.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라고 말 못해? 아니요. 어? 아, 진짜요. 등치를 이용해서 손을 이렇게 이렇게. 진짜 이 거짓말 탐지기는 어? 우리나라 최고의 탐지기야. 이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 자, 오늘 저 여자 뽀뽀한 적 있어? 아니요. 어, 어, 이건 사실이구나. 오. 오케이. 자, 그럼 키스는? 진짜 안 했어요, 진짜 안 했어요. 키스 안 했다. 이 자식. 이 자식아. 저 자식 아니지. 뽀뽀는 안 하고 키스는 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 망가뜨렸어, 이 자식 이거. 뽀뽀는 안 하고 키스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럼 과장님도 한번 뭐 질문 같은 거 할 것 같은데. 나는 절대 거짓말. 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막내 너가 반장님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코미디 빅리그가 더 좋다. 무한 도전이 더 좋다. 난 코빅이야. 뭐? 코빅.
코빅이 짱이지. 코빅? 코빅이라고요? 자, 오케이. 스타트 눌러주세요. 코빅이라고. 코빅. 코빅 감독님이 보고 계시고. 코빅이 내 안방이고. 코빅 개그가 너무 좋지. 오! 오! 개그맨들 보고 있나? 맞지? 어? 절대 경찰들은 거짓말을 치면 안 돼. 어? 알겠지? 야.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범죄자와 같이 있을 때 절대 기를 죽어서는 안 돼요. 어? 계속 센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맞습니다. 일단은 둘이 한번 해봐. 야, 경찰이란 게 벌써 기죽어 있는 거야, 뭐야? 어? 이름! 아, 이름 따위 없어. 이름! 이름 없다니까! 얘기하라! 이름 없다고! 이름 없다고! 이름이 없다고! 이름이! 이름 없어. 자식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죽어! 너 졸로 끊었어. 너 이거 아주 영 꽝이구만. 꽝이야. 어? 범인 잡힌 놈 있지? 그 잡범 데리고 올까요? 어, 그거 오늘 그 막내가 오늘 그 취조하도록 해. 이리 와. 어? 범인 이리 와. 아, 나 진짜. 아, 나. 나요. 나 뭐라고요? 아. 앉아. 나. 자, 막내 형사 앉아. 김영명. 뭐요? 뭐? 잡범 자식이가. 어? 뭘 잡범이에요? 그거 알겠지만 그 아까 내가 처음에 말한 거 있지? 어? 갑자기 도망갈 수 있으니까 확 작가체라고 알았지? 자, 우리 커피 한잔 먹고 있을까? 아, 갑시다. 어. 야, 있어! 있으라고, 임마! 시끄러, 임마! 야, 임마! 시끄러! 시끄러? 이제 취조할 거야, 가만있어. 취조 네 자는데 어디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빨리 앉아. 일단 취조를 시작하도록 하지. 야, 어. 취조! 이런. 무슨 취조야, 이 새끼야! 야!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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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해서 천천히 이거 아 이거 잡겠네 잡겠어. 어? 저기 제가 범인인 것 같아요. 예, 제가 범인 맞습니다. 아이고 진작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아유 저런 잡범한테 걸렸네요. 아이고야 누구다? 아니야 아직 너는 범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 아니요 저 범인이에요. 앉아. 아니요 나 범인이었어요. 아니, 누가 있어 앉아. 아니 그 모든 죄를 제가 다 했어요. 앉아. 반장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이 자식 계속 거짓말 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거짓말 치는지 안 치는지 한번 그 거짓 신문하고 어? 그리고 확실히 잡히고. 아니 목이 찢어질 뻔했다니까요. 아니, 알았어 나도 아까 나도 아니 진심으로요. 아까 나도 위험했었어. 난 거짓말 안 하잖아요. 아니 지금 법에 지켜서 그래요 진짜로. 나 살다 저런 사람 처음 봤어요. 어머 어쩜 저런 사람이. 저 범인 맞아요 지금. 그냥 깜빡 갈게요. 알았어. 수상 확실하게 해야지. 너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아니요 지금요. 조용히 해. 완전 진실이에요. 아니야. 왜 그럴까요 너한테. 너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개그를 떠나서 무서워서 그런다니까요. 알았어. 하지만 내 경제생활 20년 동안 너처럼 거짓말쟁이는 없었지. 아니요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판단이 원래 이렇게 늘어난 옷이었습니까? 자, 그 탐지기 하고 네. 범인이면 바로 체포하지. 나 범인이라는데 왜? 아닐 수가 있어. 뭔 소리 아닐 수가 있다는 게. 아, 범인이다. 내가 범인 맞다는데. 가만 있어. 우리 태문대 앞에 가만 있어. 수사 가격이야 무조건 해야 돼. 자, 아, 나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내가 범인이라니까. 자, 막내 형사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하도록. 지금 날 죽이고 싶어 안 죽이고 싶어? 살리고 싶죠. 살리고 싶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면 울리겠구만.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 네 말이요. 아 진짜 아니 그게 아니에요. 잠깐만.